정유년을 우리가 이렇게 민속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닭에게 해라 그랬죠. 닭에. 이거를 이제 높여서 부르면은 옹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유년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닭띠다라고 했을 때 이 닭은 아주 붉고, 그렇죠? 튼튼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한 큰 씨암닭 같은 암탉을 혹은 숫닭을, 암탉이겠죠. 정유년이니까 암탉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의미는 참 풍성을 의미하고 저 불을 의미하니까 참 좋긴 한데, 사실은 이제 어느 때보다가 이 정유년은 아주 첨예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경쟁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죠. 이렇게 첨단화된 어떤 그 과학의 발달, 그렇죠? 미래 세계에 대한 1년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어떤 미래를 향한 우리가 무한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미래의식에 대한 한가한 마음을 먹으면은 즉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한 환경이 정유년인 것이고, 이 정유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어떤 기술과, 그렇죠? 과학과 미래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 이때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경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우월하지 않다 그러면 이 경쟁에는 끼어들 수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주 고난도의 최고의 무한 기술자들의 시대라고 보셔야 돼요. 이 경쟁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8년부터 오늘을 준비했어야 돼요. 이런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때쯤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무한 경쟁 시대가 2017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어떤 가치가 어떤 기술과 어떤 과학 문명으로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가는 부분이 이제 뭐 인문학이라든가 좀 어떤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생각하는 비인기 분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낙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거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안전 불감증 매년 당하면서도 매년 겪으면서도 그거 지나고 나면 금세 잊어먹죠. 그런데 이번에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에서 보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비교적 지진에서는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또다시 일깨워줬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질 분석을 면밀하게 하고, 그렇죠? 어떤 거 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될 거예요. 정유년이 가져오는 어떤 이런 의미 속에는 과학 문명, 그 과학 문명과 삶의 질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융합이 되는 문제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런 문제보다가 지금은 또 사실 더 급한 게 북한의 핵 문제세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해가 바로 이 북한의 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1, 2년간은 일단 이 핵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어떤 분야를 특히 이제 국방이나 어떤 외교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세요, 운명적으로. 그 외에 이제 복지 분야라든가 기초산업 분야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불부터 꺼야 되는 급박한 일들이 너무 지금 산재해 있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민간 분야나 대기업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2017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느려왔던 전자, 통신 분야가 거의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시장을 많이 이제 이렇게 차지했었는데 이제 이 분야를 넘어서서 그렇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가 왔어요. 물론 대기업에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지금 뭐 보니까 사물 인터넷이다 무슨 뭐 이렇게 VR이라고 해서 어떤 가상 공간과 어떤 뭐 현실 공간의 어떤 이렇게 매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래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인류의 삶과 직결되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의 어떤 에너지 문제, 각종 신소재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인류의 질병을 퇴치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이 분야를 가지고 세계를 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기업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조금 잘못되면 아주 많이 낙후가 될 수가 있고 도태가 될 수가 있는 아주 예민하고 아주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기업들의 어떤 거 방향을 미래 방향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도 기존의 어떤 거 평범한 생각이나 평이한 사고방식으로는 혹은 어떤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 아니고는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슬퍼지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외로워지거나 그렇죠? 사람에게 소외받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니까
2017년은 참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의미로 오셨다. 이 의미는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가지고 실용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가지고 어떤 시대적인 결과라고 보셔야 돼요. 필연적인 운명 같은 것인데 이 물질의 발전에 우리 인류, 우리 어떤 그 정서와 우리 정신이 그게 따라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살률이 이미 세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이제가 좀 됐죠. 청년들의 어떤 거 직업 문제, 노년들의 어떤 거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2017년에는 어느 한 곳도 편한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거는 정책적 배려가 매우 필요한 분야가 이 분야세요. 사람들의 행복 문제. 사람과 사람 간에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오로지 경쟁만이, 무한 경쟁만이 존재해요. 이게 이제 물질의 편리함, 그렇죠? 풍요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 뒤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세상을 등지게 되고 속세를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떠나게 되고 저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정유년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큰 어떤 그 변화가 이제 오게 되겠죠.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의식 수준 자체가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정치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과거의 관행에 이제는 얽매여서는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뭔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게 저 현재의 현실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마 어떤 보수냐 어떤 뭐 개혁이냐 이게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혁명에 가까운, 그렇죠? 변화를 하라고 하는 게 국민적인 요구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걸맞는 지도자가 새롭게 부각이 될 것이죠. 아무래도 2017년, 그러니까 2017년이면 2016년 올해 말이면 이미 나올 수가 있겠지만 2017년이면 부각이 될 거라고 보이고 2018년이면은 개헌을 할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국가 운영 체제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죠? 새로운 또 나라의 기틀이 새롭게 짜질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2017년이 미래의 비전 혹은 뭐 어떤 내가 새로운 어떤 희망 이런 걸 갖기 보다가는 안타깝게도 지금 내가 당장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현실의 각박함을 이겨내야 될 것. 다수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또 명분 삼아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범죄도 기승을 부릴 거예요. 국제정세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2017년도에 가장 급한 발등에 불은 북한의 핵 문제죠. 특히 우리는 지금 머리 위에다가 핵을 얹고 사는 처지에서
실제로 우리 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고립작전, 그렇죠? 국제적인 어떤 고립 속에서 스스로 변화를 하거나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내부에서 어떤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몰락하기를 기다리는데 쉽지는 않아요. 우리로서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북한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국제의 어떤 공조에서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과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지만은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2017년도는 중국의 협조가 러시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말 속에는 억압적인 정책보다는 유화책이나 타협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된 거예요.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망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북한이 망해서 미국이 미국의 전진기지가 북한까지 오게 하는 것을 중국은 절대 원하지 않죠. 남북 통일을 절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과 가까운 한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국들의 가운데에서 정말 고도의 외교술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나요.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 속에서 빠지지 않는 도시죠. 이미 개발은 거의 끝났어요. 그렇죠? 그만큼 북핵이 위험이 얼마나 크다라는 거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그 여파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지도자가 이렇게 선거에서 그렇죠? 북한의 핵 억지력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돌파할 건지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국민적 선택을 받아야 될 사항.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윤연은 그 정윤연이라고 하는 그 인자 자체가 그야말로 위태로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문제예요. 그동안에 방치가 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난 해가 될 것이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2016년보다는 더 많은 해가 될 것이다. 폭발사고라든가 대형 화재 이런 것들이 양력 3월쯤서부터 이제 이렇게 7월 이후까지 그렇죠? 계속 이렇게 기운이 몰려 있어요. 결국은 2017년 한 해는 이렇게 하역과 같은 많은 사고들이 도사리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
그렇기 때문에 설마 내한테 그런 사고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오지 않겠지만 아니란 사고로 버리셔야 돼요. 내 주위에 위험한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확인 정신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업계에서 노사 간의 임금 문제라든가 어떤 고용 창출 때문에 퇴직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타협 없이 다투는 해가 2017년에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는 브레이크 터진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형국이 2017년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대국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회사도 살고 나도 산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2017년에 있다. 이렇게 2017년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만이 비로소 2018년도부터는 새로운 법체제 아래서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새롭게 변화된 시스템으로 우리가 발전의 어떤 거 초석으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 환경은 2018년부터 마련될 것이다. 사회적인 어떤 요청사항들이 실현되는 상황들이 그때는 올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2020년부터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개인적인 정유년 운세를 들여다보면은 특히 이제 오미월령생들 그런 이제 격이 천간했던 것과 같아서 직업적인 발전이 올 거예요. 사오미월령생들은 그러니까 사오미월령생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를 하나의 운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병신년 운이 그대로 정유년으로 넘어왔으니까 병신년의 노력이 이렇게 결실로 변화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던 일을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사주의 격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주들은 정유년이 가기 전에 2018년 무술년이 오기 전에 하시던 일을 정리해야 될 사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가 거기에 혹시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관찰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주 천간에 이렇게 경신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유년, 정유년이죠. 유년, 술년이 오니까, 유술이 오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어떤 영이 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영이 왔다는 의미는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할 일이 생긴다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오미월령자들은 이제 격이 이렇게 천간에 투간이 되었다는 말은 진급이 되거나 취업이 되거나 확장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장을 할 수 있는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미월령생들은 저 양력으로 그러니까 6월 7월생들이 되겠죠. 양력으로 6월, 7월생들은 이제 정유년의 정화가 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격우운이라고 해서 진급한다, 확장한다, 패스한다, 신분상승, 어떤 뭐 관문 통과,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미월생도 사주에 정화가 있는 사람, 병정화가 있는 사람이 또 정화가 오니까 둘이 정화가 두 개가 겹쳐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염열해져서, 그렇죠? 화의 기운이 너무 많아져서 이 기운을 이렇게 무토나 기토가 있어서 금이 녹지 않게끔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때 기토가 있으면은 경금을 보호하는 것이고 무토가 있으면은 신금이 보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임수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돼요. 정화의 열기를 기토로 담아야만이 자기 능력에 맞춘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무토가 있어야만이 외부 환경에 맞는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에 맞춘 능력을 설정하는 사람이 있고 외부 환경에 직장이라든가 시장 환경에 고객 환경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내 사주에 기토가 없다고 하면은 자기 능력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병정화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무리한 투자나 어떤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실패를 낳게 될 거예요. 그 실패를 그 실패는 본인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죠.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죠? 또 가까운 사람들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대개 불목현상이라고 하고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운, 이별을 하는 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미월생들이 직업이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느냐, 아니면 이 너무 성급한 생각으로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이 아니라 이렇게 퇴보가 되느냐, 갈림길에 두 가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오미 월령인데 화가 많으면은 화가 많다는 건 두 개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화가 다 하면은 경금도 높게 되죠. 경금도 높게 되는데 이 말은 그동안에 내가 쌓아놓은 결실이 잘못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은 거죠. 경금의 가치가 이렇게 손상이 가지 않고 신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가 필요해요. 임수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운을 볼 때, 이렇게 오미 원령자들에게 이제 을목이 사주에 있으면은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죠. 또 경금은 지금 현재 이룬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정화, 원래 정유년은 그 경금은 곧 2020년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현재 할 일이 경금이지만, 그렇죠? 정화가 해야 될 일이 경금이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2020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화가 다 하면은 그 결실이 경금이 말라서 비틀어지니 마치 나무에 열린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토나 기토를 갖추고 임수도 갖추어야 되는데 오미월생들은 기토를 갖추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영을 받은 유월이나 수월생들은 무토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경금을 보호하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무토는 신금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즉 말해서 월 출생월이 6월 수월이니까 양력 9월 10월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토가 있어서 신금이라면 내가 내 가치 내 상품을 보호해야 돼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시장성과 흥행성 어떤 미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있어요. 그래서 기토와 무토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 미월생에게는 기토가 있어서 현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무토는 미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출생연월일은 이렇게 양력 9월 10월이다. 그래서 임수는, 임수는 경금이라고 하는 기술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원, 어떤 재료를 중간 과정을 보호하는 것이고, 신금은 완성품, 완성된 가치를 유통하거나 전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임수가 신금을 보호하는 것과 경금을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렇지만 화가 다 하지 않으면은 없어도 큰 영향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화가 없으면, 화가 다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 건 아니죠. 화가 다 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유년에 또 이렇게 정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에 있는 병화나 정화가 사주에 있거나,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를 5월이나 미월 중에 하나로 태어났다면 화가 두 개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열이 지나치서, 그렇죠? 열이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걸 태워 죽인다는 거죠. 목도 태워 죽이고 금도 녹여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금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기토가 있어야 되고 임수가 있어야 되고, 신금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무토가 있어야 되고 임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사주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고 정유년을 대체해 나가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사주에 토도 없고 임수도 없다, 둘 중에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금소라는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 금소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된다거나, 그렇죠? 투자가 잘못되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재물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수 대신에 혹시 계수가 있는 사람들은 직업적 목적이 바뀌게 되니까 일이 바뀌게 되거나 직업이 바뀌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대개 화가 오미 원령생들이 화가 많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 그렇죠? 성급한 투자,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간에 을목이나 신금이 이렇게 투관된 사람들은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지장간에 있는 걸, 화가 많은 사람들은 더 낫다는 거죠. 임수가 사주에 없는데 신금이 정간에 올라가 있으면 마치 보호자가 없는 것과 같으니까 녹아버려요. 내일을 약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미월령자들한테는 을목이 시들어버린다면 과거가 없어지는 거죠. 2015년, 2015년 동안 이렇게 노력한 것들이, 2015, 2016년에 일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유술 원령에 신금이 금소가 된다면은 그동안에 이루어놓은 결실들이 잘못되는 거니까. 내가 그동안이니까 이거는 2, 3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해놓은 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보호를 해줘야 돼. 임수의 용도는 다양하게 사주마다 다양하게 다른데 대개 신금을 지급하는 임수는 시장이라고 속하지만 정화를 신금에게서 지키는 임수는 어떤 강력한 어떤 자제력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한파잖아요. 한파로서 뜨거운 열을 식히는 것과 같은 건 이거는 사람에게는 지독한 절제력, 자제 능력으로다가 성급함을 자제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뼈를 깎는 아픔인 거예요. 임수로다가 신금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화가 많기는 한데 나는 사주에 목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면은 2017년도 정유년은 나는 할 일도 없는데 열정은 지나친 거죠. 분주하게 바쁘기는 한데 뭐를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몸만 바쁘고 마음만 바빴던 한 해지 하나도 이제 실용성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토가 없어서, 그죠? 이렇게 또, 신금이, 정화에게 금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임수로다가 이렇게 살리는데, 이때는 임수로 신금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경금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죽어서 남편과 이혼하고, 전에 살던 사람과 이혼하고 전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 속에서는 자리를 옮겨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메뉴가 바뀐다거나 프로그램이 바뀐다거나 밑에 안에서 직원이 바뀐다거나 운영 시스템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월생들도 술중 정화가 이제 천간에 뜨니까 이것도 교훈이죠. 술월생이면 양력 시월생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분들에게도 어떤 승진이라든가 확장, 어떤 취업이나 합격 같은 운이 이제 들어와요. 되게 경신금이 천간에 투간이 된 사람들은 내년에 이제 정유년이 오기 때문에 영이 온 거라고 했죠. 되게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뿐만 아니고 그렇죠? 실무적인 일까지 맡을 운이다. 저 그동안에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니까 주경야독이라고 그러죠. 대개 이런 운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시와 시기 질투를 받는 일들이 생겨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너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대개 정유년은 2016년 병신년 운세의 연속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5년 9월이죠. 2015년 병수월이니까 10월이군요. 병수월 이후부터
이제 2016년 사이에 어떤 시작한 일이나 사업 혹은 프로젝트나 그때부터 이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2017년도에는 그대로 계속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조석지변으로 바뀌잖아요. 격이 성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성이 없어요.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에 대한 불안함이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2017년에 가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 어쩌면 70%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70%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죠. 대개 2015년 후반서부터 2016년에 시작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뱀띠, 그렇죠? 뱀띠나 소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가령 이제 인허가 문제나 어떤 문서를 잡고자 하면은 2017년은 유리한 운이세요. 그렇지만 반대로 돼지띠나 토끼띠, 양띠는 문서나 기타 인허가 문제 등 이렇게 뭐 지자체나 아니면 뭐 관청, 뭐 본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된 문제들은 본인은 불리하니까 대리인을 넣어서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말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유불리를 말하는 거지 뭐 문서를 내가 내년에 잡는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문서를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인허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는 그런 계획도 없는데 저절로 그러한 운이 온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난 월이 이렇게 양력 5월달, 그렇죠? 우리 명리학 용어로 4월이죠. 그리고 축월, 양력으로 1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년 정유년과 합이들죠. 정유년과 합이드니까 이게 이제 유산을 받게 되거나 재물복이 이제 오거나 이렇게 이동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사수, 직장 이동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되게 이럴 때 이렇게 뜻하지 않는 행재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력 5월생, 그러니까 명리학으로 4월, 그리고 양력 1월생, 추월생들은 거주지 이동, 직장 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 의지와 무관하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천간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개인의 의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천간의 기운과 아무 관계 없이 지지로 오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관계 없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력 11월생, 해월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양력 7월생, 미월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거주지 이동, 직장 이동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개인에 따라 가지고 이동하는 사연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사주의 격이 잘 성립이 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예요. 격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자기가 태어난 날이 명리학으로 4일이거나 4일 명리학으로 4일은 이 4일인가요? 4일, 4월 하는 거 이거고 그리고 축일 4일, 축일 이렇게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발생이 되니까 자칫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불화나 불목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과는 헤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해일이나 또 미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양력으로는 뭐 이제 만재력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나온 사람들은 이때 출생한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면 싱글이나 독신이라면 인간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지를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온다고 해도 이게 올 수 있을까요? 안 받아지니까 그냥 지나가는 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유년 혹은 뭐 병신년에 뭐 결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한테 결혼운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적으로 결혼운은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할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사주에 내가 결혼할 운이 왔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죠? 결혼식이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에 찾아오는 결혼 생활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둘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문과 가문이 결합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겠고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직업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결혼을 한 후에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도 아니고 결혼할 운에 결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 문제, 그렇죠? 결혼했으면 자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댁하고 친하게 지내죠. 며느리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처가와 잘 지내야죠. 당신은 사위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양가에서 협조도 호응도가 필수적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성결이 되어야만이 결혼을 양가의 축복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결혼 생활도 원만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적으로 결혼할 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성을 만나는 운쯤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교제를 해보고 나서 협의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할 건지 뭐 이 사람은 아니니까 헤어지고 다시 만날 건지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대개 이제 미혼인데 출산을 이제 할 운이 뭐 이렇게 몇년 후에 온다. 그러면 그 시기 바로 전이 결혼할 운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명리학적인 통으로 이렇게 봐서 통계적으로 결혼은 이제 이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와 있지만, 이론과 저 사람들의 실제 삶은 다르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개인의 어떤 개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학자들이 당신은 언제 몇 살에 결혼합니다라고 단정적인 말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적중률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유년은 2017년 정유년은 이렇게 시작이 2013년에 시작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공부를 한다든가 자격증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올해 이제 좋은 결과를 낼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동안에 준비한 거를 이제 내놓고 경쟁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검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해라.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해라.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되게 이제 천간에 경금을 가지고 있다면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금은 없는데 갑을목이 있다 그러면은 원래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운이다. 이래서 주경야독할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정화가 운에서 오게 되면은 우리 명리학적 용어로 인화를 할 건지, 그러니까 목생화를 할 건지, 재련을 할 건지, 그러니까 화극금을 할 건지, 즉 말해서 내가 준비를 할 건지, 준비한 거를 쓸 건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과거에 해왔던 경험을 되살려서 내 능력을 이렇게 더 이렇게 키울 건지, 내 실력을 더 키울 건지,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할 건지, 공부할 운이냐, 일할 운이냐, 준비할 운이냐, 활용할 운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이제 갑을목이 있거나 천간에 경금이 있는 사람은 주경야독을 해야죠. 두 개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2017년에는 능력을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물론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2018년부터 이제 활용이 되고 2020년에는 이렇게 성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으로 보는 거는 한두 달 후에, 이게 몇 달이죠? 9월이죠? 10월, 11월. 그치, 한 달이나 두달 후에 정유년 운세풀이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매년 이제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운세풀이 강연을 서너 번씩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역학이죠. 역, 바뀔 역자. 그렇죠? 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과 한달후 그때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